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면역세포를 어쨌거나 키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 면역세포의 최고의 영양제가 있다고, 네. 뭐가 제일 좋은가요? 면역세포들이 쓰는 영양소들이 있는데 되게 이제 면역력을 올리는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비타민 A, C, E, ACE가 있어요. 네.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이 비타민 A, C, E는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도와주는 항산화 네트워크 기능을 같이 합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 E를 지용성이기 때문에 비타민 C가 같이 있어야만 산화를 막아주거든요. 포 막 바깥에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건 비타민 C가 해주고요. 세포막 안쪽, 세포막은 인지질막, 지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비타민 E가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A, C, E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이 바로 최고의 면역세포의 영양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면역 미네랄이라고 해서 셀레늄, 아연, 구리, 망간, 붕소 이러한 면역 미네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셀레늄과 아연은 면역 물질로, 면역 무기질로 굉장히 유명하죠. 또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성 질환을 무려 14배 정도 비타민 D가 있을 때 훨씬 더 강하다라는 보고들이 있는데요. 비타민 D도 역시 면역 기능을 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ACE하고 뭐 면역 미네랄, 뭐 셀레늄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뭐 음식이 있나요? 한꺼번에 들어있기는 조금 어렵고요. 뭐 비타민 A, C는 과일, 채소, 뭐 이런 해조류나 이런 반찬들을 충분히 먹으면, 비타민 A, C는 과일, 채소를 많이 먹으면 또 그 외의 항산화 물질과 함께 충분히 잘 보충을 할 수가 있고요.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해조류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견과류에도 셀레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산물에도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자연에 좀 깨끗하게 살아있는 상태의 음식을 많이 먹는다면 면역에 좋은 영양소들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책에 이제 적힌 얘기 중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굉장히 거부감이 심했는데 뇌의 스위치를 켜면 암도 낫는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자기계발서의 그런 시크릿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뭐 내가 그냥 뭐 약도 안 먹고 수술도 안 받고 이 어떻게 보면 상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만 잘하면은 암이 사라지는 건지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뇌 스위치를 켜면 암이 낫는다. 암도 낫는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후성 유전학과 그 신념의 생물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이 이제 암이 유전 질환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유전적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죠. 사람 유전자를 다 분석을 했는데도 암은 정복이 안 됐죠. 그래서 암은 유전 질환이 아니라 이제 암은 서서히 이제 대사 질환이다 라는 쪽으로 지금 많이 기울었습니다. 이게 이미 2010년도에 타임지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은 에피제네틱스라고 해서 DNA가 암을 일으키는 DNA가 있는 것이 아니라 DNA가 어떻게 보면 한 코드죠. 이 코드가 단백질, 세포를 만드는 그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 중간 과정이 있는데 그 사이에 그 과정 중에 DNA 메틸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암세포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메틸화를 결정짓는 요소가 에피제네틱스, 제네틱스, 유전자 위에라는 뜻인데 그 위라는 의미는 이 DNA 메틸화를 결정짓는 환경들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뭐 스트레스, 운동, 뭐 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DNA 메틸화는 원래 가지고 있던 DNA 때문에 암에 걸린 것이 아니라 이 DNA 메틸화라는 과정을 결정짓는 환경의 문제다. 이것이 이제 후성 유전학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타임지에서 내건 이 문구가 중요한 건 환경이지 멍청아라는 얘기였어요. 이게 증거에 이제 이걸 증명해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가장 쉬운 예로 일란성 쌍둥이 예시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니까 유전자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병도 똑같이 걸려야 되는 것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유전학이죠.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가 똑같은 병에 걸릴 확률은 불과 2%. 다
다른 병에 걸릴 확률이 98%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 98%란 숫자가 또 한 번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버드 마인드바디 연구소에서 질병의 원인의 98%는 생각 습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생물학에 굉장히 권위 있는 브루스 립튼이라는 사람이 신점의 생물학이라는 생물학을 발표를 하면서 생각이 우리 세포를 바꾼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각과 우리 세포는 원래는 생각은 보이지 않는 거, 세포는 네. 보이는 거. 그러니까 유물론적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개념과 그쵸. 연결이 안 됐잖아요. 네. 우선 유전학이나 신념의 생물학이나 또 뇌신경 가소성이라고 해서 이 뇌세포가 세포끼리 연합하는 그 신경 뉴런이 계속적으로 증폭하는 것을 나이가 들어도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뇌세포는 고정된 게 아니다. 뇌의 세포와 세포의 접합은 무한대로 많아질 수 있다 라고 해서 나이가 들어도 공부를 하면 머리가 좋아져서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구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믿음적인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정신 있죠. 이 정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말 이 세포의 분자 단계, 뭐 원자 단계, DNA 구조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의 스위치를 켜면 이제 암이 낫는다는 이야기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정말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힘, 또 감사하는 마음, 또 행복을 수시로 느끼고 발견하는 이 사람들의 이 몸 상태에 나타나는 호르몬과 뇌의 구조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원래 불행하다라고 그런 쉽게 그렇게 생각 패턴을 가진 사람들의 뇌 구조와 호르몬의 상태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암이라는 질병도 사실 많은 분들 제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채식만 했는데도 암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고기 뭐 가공식품 안 먹었대요. 그런데도 암에 걸렸다는 분들의 삶을 들어보면 굉장한 스트레스 속에서 막 견뎌내고 참고 이렇게 이제 고통을 굉장히 고통 속에 머물렀던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면역의 스위치가 꺼진다고 해요. 그래서 면역력이라는 것이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암 환자들의 경우는 대부분 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이때는 우리 몸에서 과립구가 증가하고 암이라는 질병 또 그 외에 이제 다른 여러 질환들이 같이 걸린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교감신경은 늘 스트레스 상태거든요.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받고 있을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몸의 백혈구 지배 법칙이 이제 달라지면서 이제 암에 걸리기 쉬워지는 거죠. 결국 교감신경이 우리가 흥분됐을 때 굉장히 뭐 긴장하고 뭐 시험이 있고 이럴 때 불안하고 맞아요. 내가 심박동 뛰는 거 다 느끼잖아요. 감정과 몸이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쁨을 느끼고 좀 스트레스를 잘 풀어내고 또 행복감을 느끼고 감사를 많이 하는 패턴으로 가면서 암이 치료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지는 것들이 요즘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